오늘 5월 17일이고요. 어제 30도 부근, 오늘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양봉장 갔다가 세력 중고, 그 다음에 변성황대 많이 붙은 것들을 분봉을 내면서 여러 통을 또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교미상을 만드는데요. 지난해에도 제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올린 게 있었는데, 지난해에는 제가 이제 양봉 뭐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뭐 대충 올렸어요. 근데 서당계 3년이라고 그래도 제가 양봉 실시간도 많이 보고 그래서 이제 생태를 약간은 압니다. 양봉에. 그래서 오늘 만드는 그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1,000원짜리 테이프만 하나 사시면 뭐 무수하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 망과 박스, 그 다음에 레드 용과 박스, 뭐 여러가지 박스인데 이렇게 그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망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좋은 게 아주 더운 날은 요 그 개봉을 시켜놔도 돼요. 테이핑을 일단 저는 다 하는데, 그러면은 그 온도 조절도 되고 또 쾌적하고 습기도 안 차고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거 지난해 교미상을 해봐 가지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부연 설명 드릴 거는, 요거 말고 그 바나나 박스로 만든 그 벌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더워지기 시작할 때는 아주 최고로 좋은 그 벌통이 되니까요. 그래서 그것도 지난해 영상이 있습니다만 제가 분봉 내면서 분봉 작업하면서 보여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이요. 네, 여기 집에 있는 벌통이 바나나 박스 하나 있어서 보여드리고요. 네, 여기도 바나나 박스고요. 지금 쾌적하게 잘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대각선으로 잘랐고, 뚜껑 될 부분도 네, 아니에요. 잘라놓고요. 됐죠. 자, 이 상태가 됐고요. 중요한 게 지지대 대신에 테이핑을 여기다 한번 해줍니다. 이렇게 됐고요. 망으로 된 거는 다 막습니다. 더울 때는 열어놔도 되죠. 이렇게 걷어둬도 좋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출입구를 만듭니다. 출입구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거는 저는 안 떼내고 그대로 둡니다. 나중에 혹시 기온이 뚝 떨어졌을 때는 이런 식으로 닫아도 되니까요. 그래서 일단 둬보고요. 생각해보니까 다 됐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사이즈 맞는 거 하나 자르셔가지고 나온 부분
그 다음에 이쪽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끼워주시면 지지대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지난해는 제가 이제 걸쳐 놨었는데 여기다 그것도 이제 귀찮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쪽 경사지게 해서 해 놓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두 매가 들어갑니다. 두 매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폭이 넓은 거는 세 매도 들어가고요. 이렇게 하면 격리판까지 충분히 들어가니까 이 상태로 그냥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교미상을 내면 너무 편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동할 때도 이게 좋은 게 승용차건 뭐건 간에 SUV간에 몇백 개를 한꺼번에 실을 수가 있죠. 그래서 원래 그 교미상 냈다가 그 봉장으로 옮길 때도 이게 아주 효율적으로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강력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준비가 다 끝났고요. 이제 각 통에 배분해서 넣어두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 통에 4개, 한 통 가져온 거에, 그 다음에 다른 쪽도 요 큰막이 우측은 이제 다른 통, 그리고 저 뒤에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쪼개 놨고요. 왕대 다른 거 2개 있고, 나머지 것들은 지금 천여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되는 대로 투입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문을 닫았는데 많이 들어간 통에는 이렇게 문을 닫아놨습니다. 이제 어둑어둑해지니까 열어놔야죠.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서 나오죠. 그래서 일단 약 한 통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문을 막아놨고요. 네, 왕대는 여기하고 또 다른 통, 그래서 두 통에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왕대를 쭉 걸어놨거든요. 왕릉에 넣어가지고. 그래서 출방되는 대로 무왕군에 투입을 해주겠습니다. 네, 하나만 위에 보겠습니다. 하나만 위에 볼까요? 어떤 식으로 됐나? 예, 요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아주 뭐 지금 상당히 부산했던 게 아주 차분해지고 있습니다. 많이 안정이 돼가지고 소문은 열어놨습니다. 뒤쪽에 다섯 통 있고요. 앞쪽에가 두 통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 박스가 일곱 통 되고요. 그리고 갖고 들어왔던 벌통 세 통이 있었거든요. 거기도 분봉을 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게 총 열 통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겨울나기를 아홉 통 살아남았었는데 지금 거의 50여 통으로 늘려놨습니다. 네, 이제 잘 관리를 해서 겨울나기를 또 잘 해야 되겠죠. 네,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